네, 김정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어, 주말에 못 쉬셨나 봐요. 제가 공사가 다 망해서 제가 네. 왜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아, 누가 예. 또 건드려요? 어, 예. 아, 이번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그 사람도 뭐라 그랬던데? 예, 저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또 앞에 전문가를 붙여요. 어, 외교 안보 전문가 갑자기, 김종대 의원이 갑자기 뭐 네, 이렇게 띄워줘요. 띄워줘. 어, 왜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 네, 주호영하고 2018년 1월에 TBS 교통방송에 나가서 네. 어, 이란은 주, 네, 저기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 그랬다. 어... 그러니까 네. 당신들도 그랬는데 왜 물었더냐 대통령 바람을.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 내가 그랬나? 예. 가만히 있어. 5년 전이 뭔 상황이지? 네. 해가지고 TBS라고 친절하게 밝혀줘서 간신히 찾았어요. 아, 찾으셨어요? 네. 어. 15분 전화 인터뷰에 딱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한 말입니다. 현재 UAE의 주적은 이란이지만 이지만? 예.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 이런 관계는 많이 완화가 됐고 즉 주적 관계는 많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예, 미국이 이란을 친해 만해하는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었다. 요게 한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은 주적이었지만은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되면서 과거의 그 전쟁 날 것 같은 이런 어떤 주적 관계가 많이 완화됐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뒤에 얘긴 싹 빼고. 주적이라고 얘기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 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적이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다, 완화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뒤에 얘기는 빼고 앞에 얘기 주적이라 그랬다. 또 현재는 상당히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네. 사실상 그 지역 경제 문제나 이런 거를 풀어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죠. 오호 관계로 바뀌고 있죠. 오호 관계로 바뀌고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에 그 한 문장에 한 대목을 딱 끄집어내 거두절미하는데 야 국민의힘 당직자들 일 열심히 하나 봐요. 그 월급 받고 그거 찾아내는 거고 쉬운 일 아니거든 그거. 아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는 넝큼넝큼 읽어요. 그러더니 이튿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진석이 아, 네, 정보를 공유하고 있구만 아주. 네, 아니 외교안보 그 전직 의원도 또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면서 이랬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말한 건 맥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려면 한 문장은 인용을 해줘야지. 그렇지. 그걸 3분의 1 토막 내가지고. 생각해보니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말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근데 건가요? 왜 그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란과 UAE가 지금 적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인데 왜 계속해서 이란은 적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야 이제 전에 뭐 제가 배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네. 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UAE의 특수한 군사관계, 그 비밀 군사 동맹 조약이 체결돼 있다는 걸 제가 폭로를 한 적이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비밀 협약을 맺을 때 가정이 UAE가 외부로부터의 침공, 즉 이란으로부터의 침공을 가정으로 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국군을 파병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 특수관계가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죠. 알만한 이 특수관계를 알만한 사람들은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 모르게 국기문란 그 헌법 위반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여러 방송에 나가 수도 없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라는 적 발언이 터졌을 때 네. 이제 두고 봐라. 저기 저 윤 대통령 귀국하면 내가 뭔 말 잘못했냐. 계속 더 밀어붙일 거다. 수습 안 한다 저 대통령은. 그러면 저 윤핵관들 시켜가지고 이라는 적 맞다. 계속 더 칠 거다. 근데 제 말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인데 정말. 아 그러니까. 아 이건 외교 문제 아니야 완전히. 아 외교 문제고 뭐고 대통령 위신이 급하지. 그래가지고 이걸 그 저기 저 제가 매불쇼 오마이 TV 어디 가서도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더 수습이 안 됩니다. 아니 이라는 적이 맞고 그걸 전제로 해서 UAE를 우리가 군사 지원을 했고 또 적이 되어야지. UAE가 우리한테 국방을 뭐, 의존하고 돈을 더 줄 테고 그 나라 군대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한국 보고 대한민국 보고 안보를 책임져 달라는 얘기인데 뭐 국군 파병 또 유사시에 훈련 부대 파병 무기 지원 정보 지원 기술 지원 미쳤어. 이 전체를 미쳤어 정말 이거를 비밀 협약으로 우리가 다 보장을 해주고 그래서 원전을 수주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 이명박이구만 완전히 이명박이죠 그런데. 이런 헌법 위반을 불사하고 그때 이명박이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런데 안보가 개선이 되고 중동에 평화가 오면 이런 게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UAE가 왜 우리한테 300억 달러 그 양해각서 흔들어댑니까? 그동안에 안보를 잘 도와줬으니 앞으로도 계속 형제국으로 묶여있고 안보는 대한민국이 해줘야 돼. 피를 흘려도 니들이 흘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동맹국으로서 그 자동 개입 의무 조항이 있는 비밀 협약을 잘 지켜서 이제 저 하면은 우리 돈 많아. 오일머니가 얼만데 우리가. 아 이런 거래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딱 내려가지고 정상회담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온 얘기다 이 얘기가. 그저 모하메드인가 그 UAE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 잘 지켜줘서 신뢰감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 잘 지켰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윤 대통령이 까버린 거다. 그래서 김대기 실장이 예. 뭐 이명박의 친서를 가져갔다는 등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는 등 뭐 그런 맥락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국기문란 그 저기 일당입니다. 일당.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리나라 군사기밀보호법에 외국과의 비밀협약, 비밀조약, 네. 비밀약속 이건 국가 1급 기밀로 한다고 그렇죠. 아예 그 저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까버린 거라고 이번에 예,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난 알고 있는 사실 얘기했어 뭐 그런 거구나. 예, 아주 그런 게 얘기고 그러니까 적이라는 발언은 그 프레임에서만 나오는 거지 우발적 발언이 아니에요. 이 특수관계를 모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에요. 알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기 척척 맞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 MOU가 나온 거고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비밀협약을 맺었든 말든 원전 수출하고 돈 벌어오는 거 좋잖아. 대한민국을 좋아한다는데 아 그런 거 갖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따지냐.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대단히 단기적인 그 안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UAE는 천만도 안 되는 소국이고 네. 돈이야 많지만 네. 이 중동 정세는 자꾸 일어나 바뀌어요. 여기에 우리 국군의 파병을 의무화하고 이란을 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는 달콤하고 단기적일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인 중동 정세에서 이슬람 전체가 적이 될 수 있어요. 이슬람은 그 태생적으로 외세를 싫어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 그 이슬람 공동체 의식이 강한데 저 UAE 작은 나라가 뭐 어디 외국 군대 불려들어가지고 주둔시키고 유사시에 뭐 비밀 조약을 맺어서 안보를 한다고 이건 시아파 순위파를 막론하고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네.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옆에 레바논 분쟁 지역 있죠. 예멘 지금 내전 있죠.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요. 이런 게 빌미가 되면. 그래서 조심조심 민감하게 조용조용 잘 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우리 국익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는 뭐냐 내 말이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사람들 싹 뒤져가지고 김종대 무슨 말 했는지 다 털어봐. 그러니까 5년 전에 딱 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걸.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야 그렇게 해서 저를 예, 저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 취지는 정반대 문장인데. 이거 고발해버릴까? 예? 네? 아, 저 고발 어차피 고발 당하셨는데 막고발 하세요 그냥. 글쎄,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비밀군사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실행했다는 것은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국회 문란이라 하신 말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헌법 60조 1항 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에 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60조 2항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국군 파병을 약속했으면 이걸 국회 보고해서 승인을 안 받고 밀약을 한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이 비밀 협약 자체가 헌법 위반이죠.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만약에 UAE 그쪽에 중동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군을 파병하려 그러겠네 정말로. 그래서 아크 부대가 인계철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동 개입을 하려면 보증이 있어야 돼. 주한미군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28,500명이. 그게 이제 자동 개입을 하는 하나의 그 저기 보증 수표거든요.
그걸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을 뭐 중동 특사를 보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구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 MB가 만들었고 당시에 MB가 2009년에 그 비밀 밀약을 체결할 때 외교부 조약고 법제처가 다 들어놓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헌법 위반 조약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약이나 협약을 못 만들고 김태형 국방장관한테 네가 가서 다 해. 이래가지고 책임지고 해결해와. 이래가지고 김태형 장관이 세 번을 UAE 가가지고 자기가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약이 맺어진 거죠. 김태형부터 그럼 저 구속시켜갖고 조사부터 들어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언론이 물었는데 맞다 내가 했다고 시인했죠. 시인했죠. 맞아. 그게 2018년 1월 8일자. 그 일주일 전에 TBS에 가서 저는 이런 의혹이 있다고 제가 얘기한 인터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김태형 장관이 그 의혹은 맞다. 내가 했다. 아예 대놓고 시인해버린 거죠. 아니, 국가적인 문제네, 정말. 또 이건 민생 문제하고 또 다른. 아니, 프랑스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먹은 원전을 놓쳤고 맞아요. 한국은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다 뺏긴 원전을 목구멍까지 넘어오는 걸 끄집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예, 당시 다 지는 게임이었는데. 아유, 진짜. 골치만 아프다. 아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저 계속 밀어붙여. 이란이 적이 되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관점이에요. 아, 적이 돼야 중동에 가서 UAE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저기 무기 수출도 하고 원전도 더 팔 거 아니야. 내 말이 뭐 잘못됐어.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를 끄집어들인 거죠. 그런데 괜히 끄집어들어서 앞으로 김종대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또 나를 건드리느냐 이게. 작년에도 건드리고 올해도 건드리고. 그래서 본전도 못 찾아요. 천공 건드리고. 천공도 건드리고. 그거 이제 곧 재밌는 일 터질 겁니다. 어떤 거지? 아니 뭐 새로운 증언자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도요. 제가 어떤 말하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나 잘못 말한 게 있다. 그러면 다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저 남들이 아 왜 그런 걸 사과하세요? 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난 양심상 사과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1.1핵이라도 잘못됐으면 난 사과해야 돼. 그래서 사과하고 몰매를 맞고 그거 다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러나 그 위에는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제가 거짓 폭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하고 똑같습니까? 저렇게 남의 문장을 왜곡해가지고 A를 B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성경에도 신이 없다는 말은 있어요. 악인은 일 말하되 신은 없다 하더라. 앞뒤 다 잘라내봐. 성경에도 신은 없다고 돼 있어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건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도 무슨 뭐 그 고발 당할 것 같아. 아, 고발 당할 것 같아. 아니 고발 당할 사람이 계속 많은 거. 동지가 아니, 많이 그러니까, 생기니까. 예. 아니 저야 뭐 말하면 고발 동기회를 만들어. 고발 동기회.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7일 금요일 날 네. 매불쇼에 나갔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거기에 홍사원 KBS 기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예. 나온 이유가 김건희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재판에서 새로운 검사의 증언이 맞다. 나왔는데. 대한민국 언론하고 정치를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의혹을 취재한 거를 쭉 얘기를 했어요. 아. 듣고 있던 진행자 최욱이 이제 흥분을 한 거야. 아니 이런 게 나왔는데 왜 민주당 정의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영문도 모르는 저한테 김종대 의원 정치인 아니냐고 정의당은 뭐 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하고 있고 논평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막 그냥 흥분을 아니, 방송 중에 해가지고 아유 김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날 지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을 봤나 봐 아, 김의견 의원이 봤어. 잠시 후에 그 논평이 같은 날 나왔어 같은 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이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 그게 우리 기술이라는 데 주가 조작이 있다라고 공판 과정에서 관련 검사가 얘기한 거죠. 관련 검사가. 그리고 금감원이 그동안 조사한 적 없다 그랬는데 조사한 내사 자료가 나왔고 또 계속 검찰이 저기 검사가 보니까 이거는 저기 이미 네. 그 당시에 다 걸려 있었는데 금감원이 봐주고 이런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니까 엄청난 건이 터졌다고 보고 홍사훈 기자가 전문가 아닙니까? 굉장히 그 명망 있고 KBS 기자 아니에요? 네, KBS 그 홍사훈의 경제쇼 하시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그리고 말이 길어가지고 채우기 아 좀 요약해서 짧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그날 방송 시간을 계속 오버해서 하니까 채우기 이거에 열받고 저거에 열받고 해가지고 방송 중에 폭발을 해버렸는데 그날 김의겸 의원이 이제 드디어 논평이 나갔고 즉각 대통령실에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아니 홍사훈 기자를 고발해야지 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해? 왜 그러니까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패. 그런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용산의 말입니다. 그 가짜뉴스 대응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그 가짜뉴스 대응팀이 저거 네, 고발을 한 건데 이 고발하는 기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펜스가 제1번 네, 무조건 고발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된 거. 그게 푸놈펜에서 장경태 의원이 조명을 썼다 어쨌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저 뭐 제가 천공을 건데 천공을 건드린 건 김건희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안 걸려요. 법리 검토 고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는데 하루가 안 걸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짜 뉴스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딱 뉴스 떴어 바로 오전에 뉴스 나왔으면 오후에 TF 소집 다음 날에 입장 발표. 그 원래 진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라고 이제 대응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팀이 이름이 하루 정도면은 이거 법리 검토나 사실 체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난리가 난 모양이지. 난리가 네, 나.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난리가 나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윤 대통령 신기 경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용산의 행정 권력이 그 신경쇠약의 권력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행태를 이 맥락을 면밀히 보면은 그 대통령 심기 경호에 돌격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로 이제 고소고발로 하는데 그런데 주로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왜 저 그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논평이 나와요. 잠시도 지체가 없어요. 맞아요. 어. 그다음에 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구 서문시장도 갔었고. 뭐. 아니 뭐 저기 국회의원을 불러들여가지고. 여자 의원들 다 불러서. 여성 아, 나 그 이거 보면 어이가 없네 아주. 나경원 치고 나니까 이제 여성 의원들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빼고 그다음에 저 이준석 계열 여성 의원 빼고 이준석 유승민하고 친한 여성 의원들은 다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잘 좀 부탁합니다. 제 뜻 아시죠? 저 열심히 하시면 공천은 제가 잘 그러니까 막후 정치를 시작했다고 그런 것과 동시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돌격대가 가짜뉴스 대응팀이라는 거라고 이게 이것도 고발하려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싹 하는데 저는 김은경 의원 뭐 고소당할 그 케이스다. 그거를 언론에 발표된 그대로 언론에 그 기자들이 제기한 의혹 그대로 하는데 그걸 또 순화시켜서 저기 저 논평을 낸 거거든요. 왜 수사하느냐? 이게 다예요. 이게 논평에 아니 이런 거 안 내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고발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예, 그거예요. 그건데 감히 그렇게 보니까 이게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위축될 때 오히려 자신을 확장시킴으로써 이걸 돌파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여사 정치 예, 그 위엔 법사가 있지만. 이런 어떤 정치의 일환으로 이것이 기계처럼 쫙쫙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버텨요. 버텨요. 우리가요? 네, 그 저기 저 잘 걸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경찰에 나가가지고 제가 근거 다 대고 그렇지. 참고인 조사도 더 하시고 그러면서 걔가 물을라 그럴 때 앞니빨이 세다고. 이때 뺄라 그러면 다쳐. 근데 더 물어 하면은 걔가 어금니가 약해. 못 물어. 그러니까 물었네? 더 물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목구멍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 앞니빨이 세지 어금니는 그렇게 물어뜯는 이빨이 아니라 씹는 이빨이거든. 그냥 걔 그럴 때 손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입이 망가지겠네 아예. 망가져. 이빨 다 빠지고. 그렇죠. 무는 개는 더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면은 저기 그 검찰 경찰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네. 어떤 정권의 충견처럼 이렇게 할 때는 덤으로라고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확확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빠져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의원님 전공 얘기도 좀 할까요? 예, 북한 예. 문제. 예. 그 폼페이오 미 전 미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자기네 국익에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을 네. 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회고록에서. 아 회고록에서. 예. 그런데 뭐 체제 보장, 뭐 또 안전 보장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저 중국이 우리 네. 북조선을 신장위구르나 티벳처럼 먹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은 안전장치로 필요하다. 네. 이게 옛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저 최근에 중국이 뭐 우리를 동북 삼성 사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 해보려고 그 당시 예. 김정일이죠. 김정일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찌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타이완 대만을 중국이 먹고 한반도를 뭐 미국이 먹는 걸 뭐 저기 저 거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죠. 이런 중국 못 믿는 존재.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동북아 균형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6.15 공동성명이 나올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놀란 게 또 김정일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그 말에 놀래. 그러니까 미국도 놀랬다는 건데 YS 때 미국이 김영삼 대통령을 패싱하고 네. 북한하고 비밀 협약을 한 게 있어요. 네. 저 관계가 개선되면 원산에 미군 비행장을 짓고 싶다. 이 얘기를 YS가 전해놓고 아주 괘씸한 놈들이고 나 모르게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바람 피고 있었다? 난 못 참아 해서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네. 역설적으로 클린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도 남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이런 거래를 해온 역사가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국 러시아의 동맹국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에요. 깊은 불신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역사가 또 그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떤 한반도에서 평화 네. 체제가 구축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지역의 다자간의 안보 체제까지도 북한은 고려를 한 것 같다. 근데 북한의 모든 그 국시 이론은 자주거든요. 예. 네. 어떤 인간의 역사는 자주의 역사하고 자주성이 고양되는 예. 게 인간 진보라고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어떤 자기네 주권과 국채를 보호하고 주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저기 모든 어떤 주변 국가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다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체 역사 뭐 그 주체사인 또 그런 부분도 같이 결합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뭐 저기 중국하고도 언제든 뭐 그럼요. 등을 예. 돌릴 수가 있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원님 사실상 지금의 현황을 봤을 때는 미국과 북한이 말씀하셨죠. 한국 패싱시키고 윤석열 패싱시키고 딜이라든 네.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백배 천배 보복해라. 또 뭐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라. 이러니까 유엔 사령부가 놀래가지고 아니 한반도 위기관리의 법적 주체는 나 유엔군 사령부거든요.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국군 통수권 위에 유엔군이 있습니다. 유엔이 있어요. 이래서 유엔이 사법 질서를 관장하는 이 나라에서 네. 그걸 대놓고 무시하고 뭐 북한하고 전쟁이 어떻고 이러니까 그 저번 무인기 사태를 갖다가 유엔사가 조사팀을 만들어가지고 남북을 다 위반했다. 이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방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국방장관은 그런 거에 찬성 못하겠다 그러는데 파, 너 피의자로 불려간 거야. 자, 그거는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보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된 건데 그거 누가 지시했을까? 그때 그거 올려보내라고 언론에 지시한 게 대통령이죠. 그리고 자랑했잖아. 무인기 세대 보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엔 사령부 발표 내용은 뭐예요? 윤 대통령 네가 정전협정을 위반 책임자예요. 야.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게 나온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군대 지휘관이 전방을 경계하다가 북이 도발해서 이쪽으로 총격을 가해서 야 저기 저 전차 중대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고지에 전차가 올라가서 저 북한 진지에 세 발 발사해. 3사단장 그래 잘렸잖아.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사 조사 들어가가지고 이제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엔사 조사 받고 군복 벗고 모가지 날라간 장성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짓을 윤 대통령이 글쎄 말이야. 정전협정 위반한 당사자네.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위반했다 이래 발표해놓고 이래 보면은 제 얘기가 그래요.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누굴 조사한 거예요? 아무래도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를 조사했겠죠? 응?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징계 요청 통보가 와요. 감사원 조사하고 똑같아. 징계 통보가 온다고 요구가. 근데 징계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요. 한편으로는 치욕적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한 거고 대통령한테 너 범법자야 이렇게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반도 전쟁을 막는 유일한 지금 저 절차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이 그래서 다행이다 뭐 그나마 의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전작권 안 가져온 걸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 한미, 정도로 보여요. 한미 관계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누구죠? 미 백악관에서 저기 뭡니까? 저 핵 7차 핵실험인가? 네. 그거를 북한에서 안 하기로 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또 저 말 바뀌는데 우린 원래부터 7차 핵실험 빨리 안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잘못 보는 거죠. 그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인도가 4번 핵실험의 핵무장 국가가 됐고 전 세계 그 미국 빼고 6번, 7번씩 그 하면서 핵무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3~4번이면 핵무장 끝이에요. 그치. 그리고 전술 핵무기가 뭐 소형화된 핵무기를 얘기하는데 그 말짱 거짓말이에요. 스커드 미사일이나 이런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네.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이 탄두 중량이 더 무거워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ICBM 같이 멀리 날려보내는 게 탄두를 줄이고 줄여야 만 킬로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단거리 미사일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스커드 미사일만 해도 탄두 중량이 600kg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된 핵을 탄두화해서 얼마든지 단거리에 실을 수가 있는데 굳이 단거리 전술핵을 개발하려고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네. 잘못된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면에서 완성돼 있다. 핵실험의 데이터는 충분하다. 그리고 필요할 땐 북한이 하고 싶은 때 한다. 그렇지. 그런데 뭐 여름에 한다 그러다가 가을에 한다 그러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럼 걱정되는 한미 관계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덕분에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윤 대통령의 최근에 북한 행보가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자국의 이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미국 대사관과 유엔 사령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사실 미국이 보기에 북한 무인기가 5대가 들어왔으면 네. 우리가 그 대응 작전을 하려면 그 무인기를 북한은 어디서 발진시켰고 어떤 운영기지가 무선으로 통제를 하는지 이거를 잡아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침투자산 무인기를 가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아 이런 목적으로 요쪽 기지에서 누구 어느 부대가 지시해서 넘어온 것 같아. 이러면 대응 작전이 돼요. 그건 자위권 행사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올려보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북한을. 그러니까 이게 왜 자위권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 확전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건데 네. 한국 정부가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도 못 도와줘. 그러면 당신들 착각하지 마. 이 나라의 그 저기 저 사법적 주체는 유엔사야. 그래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대통령의 이런 확전불사, 전쟁불사 강경 발언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때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아. 개입하려고 하겠죠.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곤하고 대만이 들썩들썩거리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선 전쟁이 원래 일어났던 겁니다. 1950년에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 타이완, 대만 통일전쟁 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리로 관심이 쏠려 있는 중에 한반도에서 뻥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대만 통일을 못한 거예요. 중국이. 중국의 의용군이 대만 침공할 전력을 전부 한반도로 보내고 5만 명인가 일로 보내고 지금도 중국은 그게 천추의 한이야. 한국 전쟁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이게 천추의 한인데 어쩌면 그때하고 똑같이 역사가 지금 대만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쟁 친화적 발언을 하니까 뭔 소리요? 대만보다는 한반도가 더 위험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전쟁의 신은 배회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의 신으로부터 선택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당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6.25 전쟁은 남과 북의 문제만으로 일어난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 스탈린, 말씀하신 마호, 그다음에 일본, 미국 네. 이런 제관계 속에서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대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한국에서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면 거꾸로 대만은 안정될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불변의 지정학입니다. 그런데 대신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뭐가 심각하느냐. 대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 치명력, 살상력, 그 피해 정도가 전 세계 어떤 전쟁하고도 비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터 한복판에 2,300만이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서울, 경기, 인천. 그때도 인구의 12%가 죽었어요. 12%면 단 한 가정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사륙 자체가 목적이었던 전쟁. 그중에 사망자의 85%가 민간인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전투환이 아니라. 지금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현대전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중차대한 그러니까 손자병법 천마리의 병사지 국가대사.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의 대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의 손자병법 1페이지 네. 첫 줄이나 좀 읽어봐. 네. 이거는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모험적 지도자가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지 보라고요. 이게. 과거 이승만이 그랬잖아요. 아니, 국제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 네. 의원님 오늘 또 K1에서 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콕콕 찔러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